4월 12일 부활절 청소년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그 덕에
Thank you.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안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헌금 계좌와 이름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동안교회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명시된 헌금 계좌번호 이외에 문자나 카톡으로 헌금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칭하여 헌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헌금 계좌를 안내하는 사기단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헌금을 유도하는 계좌 안내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다면 즉시 삭제하시고 절대 링크된 주소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부활절은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서 서로 기뻐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기쁜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신가요? 의외로 선뜻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함이나 흡족한 마음, 그리고 느낌. 저는 이 기쁨에 대한 네이버 국어 사전의 정의도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기쁨은 단순히 욕구가 충족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들고 싶네요. 타노스와의 격렬한 싸움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쥐고 반쯤 부서진 방패를 쥐고 타노스와의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을 때 귓속에서 반가운 전우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빛나는 문들이 열리고 아군들이 들어올 때 그 감정과 희열, 저는 이 장면에서 전해지는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 그것과 가장 흡사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 것이 분명하고 함께 기뻐해야만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대신에 어리둥절하고 놀라워할 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간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녀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 비어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놀랐을 뿐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느 유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 사역들을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8장에서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익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부활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에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병정들에게 맞고 밤새도록 그를 모욕하는 무리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이후에는 짐승의 뼈조각과 쇠조각이 달려있는 여러 갈래의 채찍을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살이 갈라져서 뼈가 보이고 바닥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뾰족한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양손과 발에는 큰 못이 박혔습니다. 최후에는 심장에 창이 찔리시고 마지막 물과 피까지 땅바닥에 쏟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찢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감히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천사도 여인들에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빈 무덤을 놀라 허둥대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빈 무덤이라는 사실도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의 말도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약속도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부활의 약속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파묻힌다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있는 단순한 글자의 나열로만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신화 속의 사건과 같이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만나러 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 볼 때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셨고 절망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여인들은 단지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사물에 있지 않다. 기쁨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외적인 곳에서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 여인과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 대신에 어리둥절함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예수 부활의 표면적인 증거인 빈 무덤만으로는 그들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가 새겨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비로소 부활은 제자들의 삶의 실체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변화와 능력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것은 마치 빈 무덤 앞에서 어리둥절함을 경험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활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활이 성경의 텍스트 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가며 교회에 다니는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 하는 여러분, 부활절에 기분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계란을 먹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계란 하나씩 삶아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없을 때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 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 담대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라는 주님의 기쁜 소식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의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라 말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헛것이라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1년에 가장 큰 축제, 교회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절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외롭게 보내는 이 시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같이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을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컴퓨터를 보면서 집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요 계란 삶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또 4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인증샷을 팍팍팍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정말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 인증샷 보낸 친구들에게 모두 모두 바나나 우유를 기프티콘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오면은 진짜 베스트 무조건 뽑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화면만 딸랑 보내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뒤통수라도 나오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각반 선생님들께 보여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밤 9시에 부활절 기념으로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들과 유튜브 라이브와 인스타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진행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 상담이나 또 저희들 전도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 앞으로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렸는데 청소년 1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소를 사전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다 보시고 많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주일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4월 12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미라 씨 이게 뭐야 안 읽었잖아. 환영하지 못한 자 주님에게 손길로 하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 당하는 자 주님에게 사랑이 찾으시네.